오늘 말씀은 전신 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일곱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 둘째는 의의 흉배, 셋째는 복검의 신발, 넷째는 믿음의 방패,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 여섯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곱째는 성령의 기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과 일곱째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다섯 가지는 방어무기이지만 여섯째 일곱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공격무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군인들은 공격무기로 많은 무기들을 장착했어요. 긴창과 단창, 검과 단검, 전주도끼 양날 도끼, 쇠로 만든 곰봉, 활과 화살 전통, 투석기. 이렇게 이제 중무장하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고대 군인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공격 무기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한 가지만 있으면 족합니다. 단한 가지가 뭐겠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자들은 공격용 무기를 쇠나 강철 또는 단단한 나무나 물건으로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양날이 날카롭게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날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합니다. 성령의 검은 생명나무를 지키는 두루도는 화염검이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절어내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검이라고 그랬어요. 예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후에 하나님은 두루도는 화염검을 배치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 자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루도는 화염검, 바로 이제 그 성령의 검을 배치를 시켜놨어요.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염검은 범죄한자가 접근했을 때 단죄하는 심판의 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생명나무는 어떻게 열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열립니까?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고 성령으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 나무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린다고 요한계수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 은던 얘기를 많이 해 줘요. 어느 날 가난하지만 착한 이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40명의 도둑들이 훔쳐온 금은 보화들을 동굴에다 숨겨두고 문을 잠궈뒀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도둑들이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것을 들었어요. 뭡니까?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그래서 이 알리바바가 몰래 나무하다가 숨어서 보니까 도둑들이 열려라 참게 하면 그 동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러 간 사이에 문 앞에 가서 열려라 참깨하니까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알리바바는 도둑들의 금은보화를 훔쳐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알리바바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본따서 아이들이 열려라 참깨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열려라 참게 어떤 소원을 말하면서 열려라 참게 그러면은 열려라 참게할때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뭐 그냥... 재미로 한 것이죠. 도둑의 금은 보하는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릴지 모르지만 생명 나무로 가는 문들은 주문으로 이런 주문으로 절대 열리지 않고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훔쳐다가 쌓아 놓은 그 동굴에 문을 여는 것보다도 천국 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문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거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각과 뜻을 각을 떠서 더러운 죄악은 제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뜻을 다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내 마음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영혼에 찔림을 느낍니다. 왜 찔림을 느낍니까?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있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생각과 뜻과 여러가지 옳고 그런 것을 다 각을 뜹니다. 조각을 떠서 잘못된 것은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 의롭고 좋은 생각은 더 성령께서 권고하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멸하는 능력이 있고 반면에 우리 자신에게는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죠. 마귀를 대적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죄를 끊고 거룩함을 더 고양시키기 위한 바로 그런 능력이 성령의 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위함이니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보는데 성경 66권은 저자가 다 달라요. 물론 같은 부분도 있지만 각각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베드로는 무식하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박식한 석학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족, 어떤 사람은 평민 또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 시대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경의 주제가 다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천 년 거의 뭐 창세기부터 한다면은 지금까지 만 년이 됐다고 봐도 돼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침입니다. 관건은 뭡니까? 악을 멸하고 죄를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데 놀라운 능력과 효과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장난에 논할 것이지만 철저히 예수 보혈과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진 그리스도인들은 단칼에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인 영적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이유는 마귀가 혹시 우리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해를 주고 우리 육신적으로 고통을 줄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멸하지 못한다는 데에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멸하시기도 하지만, 영혼도 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살리실 수 있고, 영혼도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만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 말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믿음의 전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다윗이나 엘리아나 모세처럼 적군을 이기고 물리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전사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확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대단한 역사보다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과 환란과 핍박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마치 염소처럼 들짐승처럼 방황 유리하는 그 성도들의 고난의 과정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를 놓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환란과 고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목을 베고 사지를 찢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겠다고 수없이 협박해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전사, 그리스도의 전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몸을 죽였다고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빼앗았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죽음 앞에서 재물을 빼앗기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이러한 승리를 마지막에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쟁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사가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조건은 정신력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갑주를 입고 무기와 방패로 무장을 했다고 해도 군사가 정신이 박약하거나 맥이 없어서 싸울 힘이나 용기가 없다면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불치병을 앓고 있고 육신에 병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병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마음의 문제를 조언해주죠. 불신의 세계에서는 이 정신력을 자기암시나 명상 또는 최면술 도를 닦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암시, 최면술, 도를 닦고 의지가 강해도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가 죄악을 다 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계계를 파하고 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잘라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부셔버릴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리고 죄의 그 가지들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주 적은 말씀으로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전체 다 알아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잘 몰라요.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나이 먹어서 이제 머리가 다 둔해져서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적은 말씀,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도 충분히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 예수님은 뭐 구약 성경 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 전능하신데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낼 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마귀 사탄을 쫓아내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떡이 우선이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이 우선이다. 우선 먹고 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 취하고 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생각해. 이것이 마귀의 꼬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아, 우리는 먹고 입는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갖고 살아야 되나?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떡은 나중이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우선이고, 육체는 나중이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죠. 뭐 먹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병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주 단칼에." 마귀의 시험의 공격을 막아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쓸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할 말이 없으면 사탄아 물러가라면 하 돼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시면서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 버렸어요.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하실 때긴 말을 구구절절히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성경. 간단한 구약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고, 마지막에는 도무지 이놈의 마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샤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단한 성경구절만 가지고 있으면 단번에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 구절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아주 간단하게 마귀와 죄를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이에요. 사탄아, 예수 이름 명하는지 물러 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 즉시 예수의 피로 저의 이러 이러한 죄를 용서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면 돼요. 만일 나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이 들면 즉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생각을 주는 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은 다 됩니다. 우리가 마음 속으로도 할수 있고 또 상대방에게 들으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니까 너 지금 나한테 마귀라 그랬어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 쌈나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못 알아듣게 또는 마음 속으로 웅얼웅로하면서사탄아 물러가자라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어떤 고사님이 이북의 고향인데 제사를 1년에 12번도 더 지내는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요.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제사상을 차려 했습니다. 그분은 천년시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시부모의 명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에 올릴 반찬이나 떡을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이 우상에게 바치는 건데 그래서 그릇에 담기 전에 그 음식을 향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크면서 예수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금식을 그다 담아서 이렇게 올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후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어떤 교회 권사님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가족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은 마귀를 쫓아내고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의 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담력 있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어느 누구도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감히 와요? 저는 성령보다도 돈이 더 좋은데요? 저는 백 살까지 사는 게더 좋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일을 못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늘 성경 말씀 보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또, 뭐 종이에다 막적고 그러시면서,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은, 성령으로, 성령, 성령으로 막 그러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 자꾸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시나 그랬어요? 저는 그때 믿음이 조금 없었나 봐요. 목사인데도. 지금 보니까 성령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와 막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하고 믿음이 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주님에게 배운 말씀과 보고 들은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평상시에 전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담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속에 깔려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또 기도함으로 성령받아서 그내 안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서 검으로, 영적인 검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해주는 마지막 고리로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면서 성도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적이나 건성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믿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할때 제일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습관이 젖어서 영혼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입에서는 기도가 나오는데 내 영혼은 그냥 그래. 내 영혼은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짧던 길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 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종류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에 치중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 시하는 기도,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기도도 정성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찬송을 드릴 때도 감사기도, 독방기도, 식사기도, 개인기도, 찬에서의 기도, 서재에서의 기도,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를 다 망라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마울이 말씀했어요. 이렇게 형식을 갖추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릴 때는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직장에서나 식사할 때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구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기회를 만든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구는 탄원과 기원, 요구, 요망,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안 줘도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하나님 그냥 제 마음만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와줄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무엇인가 반드시 구해야 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 필요가 영적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영적 필요나 물질적인 필요는 욕심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하 것입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욕심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문화 강의할 때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면 안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나를 높이고 또 내가 안락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기 육신이 편해지고 인기를 얻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한 영력과 물력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상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상 우리는 육신 우리 육신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것은 포기하세요. 내 육신이 그냥 안락하게 그냥 안일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접어두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계속해서 고난과 역경을 거듭 거듭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이 뭐 대단한 어떤 시험이나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날마다 우리 육신의 불편함을 불구하고 육신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구해도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면 마귀가 주는 악령을 받아서 탄악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사자들을 보면 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향하는데 나중에 보면 은 이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명예 인기를 높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딱 아십니다. 그때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기도하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정해 놓은 기도 시간 외에도 얼마든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기도딱 끝났어요. 다음에 가면은 마귀가 쉽니까 아니죠. 기도 한 시간하고 다른 데 가서 두 시간, 세 시간 있으면 거기서도 공격합니다. 다윗이 여와의 전쟁을 쉬고 궁전에서 어서렁거리면서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란의 영으로 유혹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은 기도를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끼리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불침번을 서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불침번을 서는데 외부에서 민간인이 와서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대에 있는 사병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과 포초를 밤이 새도록 섭니다. 한 사람이 두 시간, 그다음에 또두 시간 이렇게 바꿔서 계속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동력이다. 사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면목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깨어서 영적 불친번을 써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혼자서, 돈 둘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불친번을 쓰면은 나중에 졸려서 피곤해가지고 적군이 들어와도 그 침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이다.